윤석열 후보는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4년여 사이에 남북관계가 주종관계로 전락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의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남북관계가 주종관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 후보의 외교 구상은 박경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전관리체계인 유엔사와 주일미군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어 실질적인 비핵화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 그 협력 그 관계가 수립이 된다면은 뭐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함께 가. 윤 후보는 남북관계가 주중관계로 전락했다며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상호 존중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겠다면서도 소위 삼불 정책은 협정도 약속도 아니라며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안보 사항에 따라서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였다면서 대일 외교가 실종된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동아태 차관보, 존 오소프 상원 의원과 만나 미국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말해 한일 합병과 분단의 미국 영향을 언급한 이재명 후보와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안보를 넘어서서 이런 글로벌한 이슈까지 한미 간의 확고한 동맹이 더욱 중요한. And most importantly, stressing the importance of our ties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We have no stronger ally than the Republic of Korea. TV조선 박경준입니다.